나라 살림 연구소장이라고 아무도 나라 살림 걱정하라고 말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걱정하면서 모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숫자 변태들의 모임이다. 숫자를 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데 이분들이 숫자를 보다가 정부 예산안을 5만 페이지가 된대요. 그 5만 페이지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변태지 뭐야. 그거를 보다가 최순실의 등장 이전에 최순실 등장 이전에 이게 여기 있다 뭐가 최순실 같은 뭔가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미리 발견한 분들이에요. 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자 경희대에 출강하신 교수님입니다. 정창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요약하자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연설문을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건 연설문을 말을 고치기 좋아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연설문을 고치면 대통령이 말을 하면 정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은 부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최순실 비즈니스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신 거예요. 그 숫자만 들여다보고. 대단한 변태들이죠. 이 나라살림 연구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근은 저 빼고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분이 하는 일이? 24시간 예산만 생각하는 거죠. 예산만? 그리고 예산서는 10만 페이지입니다. 5만 페이지 아니고. 10만 페이지. 한 해 예산서가. 예, 53개 기관이 있죠. 국정원을 포함해서. 예. 국정원 것만 저희가 못 받고 경찰청과 국방부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숫자 아니에요, 숫자? 아니요, 이제 글이 들어있죠. 일부 글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글들은 숫자로 설명하기 위한 그렇죠. 글이잖아요. 너무 숫자만 있으면 난수표니까. 네.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희열을 느낍니까, 진짜로? 그렇죠. 거기에 새로운. 내가 병태라고 했잖아!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이제. 네. 그 숫자들을 해석하다 보면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그렇게. 2016년 예산을 뒤져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잠깐 그 스토리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4년째 정부 예산을 전부 DB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예산이 세부 사업까지 7,800개입니다. 7,800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무도 안 시켰죠? 예? 아무도 안 시켰죠.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 패턴. 뭔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패턴이 막 보이는데 거기에 갑자기 VIP란 말이 막 등장하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창조 융합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뭔가 이제 흐름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느낌이 이제 생긴 거죠. 실제 정부 공식 문서 예산과 관련된 문서에 VIP라는 표현이 그렇죠. 등장하나요?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원래 VIP는 관료들이 대통령을 얘기할 때 자기들끼리 쓰는 은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도 뭐 자기들 사적 대화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네. 그게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까지도 VIP가 등장하는 거예요. 2016년에 특히 그래요? 17년에 더 늘어나서 546개가 등장한 거죠. 2017년, 2016년에 짰으니까 네. 네, 그때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짜진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주로 네. 최순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15년부터 등장이 시작하고 16, 17에 크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퇴임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과 관련된 그때는 이제 최순실의 존재는 모르셨지만 네. 예산의 흐름이 이상해 이걸 발견하신 거죠. 예산의 흐름에 갑자기 VIP가 많이 등장하고 창조와 융합 쪽으로 크게 흘러가기 시작했어. 이걸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기서 특이한 게 546번인데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여성 쪽 부서, 여가부 같은 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두 개. 여성 이슈는 전혀 관심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보육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예산이 작지 않거든요. 네. 근데 두 번 얘기하고 통일 대박이라고 했는데 세 번 딱 얘기를 해요. 일자리인데 다섯 번 얘기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세 개 부서가 거의 한 70% 가깝게 되는 거죠. 실제로 VIP가 지금은 이제 밝혀진 최순실 쪽으로 의심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몰아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낸 건 1조 4천억인데 1조 4천억. 예. 지금 막 뉴스들 막 나오잖아요. 뭐 어디 어디 뭘 했고 어쩌고 그게 이제 어쩌고 어쩌고 예, 그게 거기에 이제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국방이나 뭐 이런 것까지 조사가 되면 확 뜨겠죠, 숫자가. 아, 국방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되고. 10만 페이지 중에 그럼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진도가? 문화까지 간 거예요? 일단 문화, 미래부, 이제 그 정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미래부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나름 딴 분 조금씩 뭐 그 정도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공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이 걷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1,300억. 예.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이 6,500억이거든요. 최순실 예산이 저희가 찾아낸 것만. 네. 대부분 저희가 알려줬고 뭐 김현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걸러낸다고 했는데 1,300억 깎았으니까 5,200억이 남아 있는 거죠, 올해도. 물론 그 돈들은 이제 최순실 라인이 받아먹지는 못하겠죠, 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요즘 언론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반란했다. 그리고 이제 순실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플랜을 짜고 세팅을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순실이 없더라도 그 세팅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돈은 그로 흘러가는 네. 거죠. 빨대는 계속. 예. 문제가 그 또 두 번째. 이게 뇌물죄 이렇게 성립이 안 되면 곧 돌아오죠. 네. 그분 재단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사람들 없어진 줄 알고 있거든요. 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다 남아 있어요. 그대로. 오도 무슨 선생님 이런 데서 자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세 번째. 설사 최순실이 철저히 몰락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최순실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가 남아 있는 한 예. 누가 그 자리에 쏙 들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어 찾아낸 게 지자체가 220여 개가 있단 말이죠. 거기 스포츠 클럽을 짓는다. 그런데 그 스포츠 클럽을 최순실 어떻게 먹냐? 스포츠 클럽을 관장하는 게 K스포츠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에 220여 개 지자체 스포츠 클럽이 생겼으니까 거기 이제 카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순실이 운영하던 테스타로사가 체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순실이 그런 식으로 뽑아먹는다. 이걸 찾아내신 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 추천해서 미얀마 대사를 꽂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코이카라는 것도 나오고 뭐 ODA도 나오고 무슨 해외 원조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거기 이사장도 바꾸고 뭐 대사도 흘러보내 왜 그랬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해 안 가잖아요. ODA 들어봤어요? 일반인들은 들어볼 일이 없는 개발 원조 자금인데 보통 저 아프리카에 무슨 학교 지어주고 무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다고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기관이고 원래는 애초에. 근데 이거를 최순실이 푹 들어가가지고 성격을 완전히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일종의 개발 이익 혹은 뭐 기획 부동산처럼 사업 성격을 바꿔가지고 해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일정 정도. 오늘 그 얘기를 좀. 저희가 보고서를 처음 낸 게 10월 24일이었고요. 첫 촛불 시위가 있었던 게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미 보고서 냈고 네. 뭐 이거 책도 내면서 책에다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쉬운 게 네. 이 ODA, 해외 원조, 개발 원조 네. 이게 제일 뽑기가 좋은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국회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결산이라고 잘 못하는데 이건 아예 결산 자체를 할 수 없는 해외에서 지출된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이 뽑기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2조 7천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ODA. 그런데 그 OECD에서 권장하는 거는 GDP의 0.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8조 정도 써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인색한 나라죠. 우리가 원래 원조 받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90년대 초반인가 그랬을 거라면 우리도 이 그 기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밖에 나서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되려고 기구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적으로 그 니네 예산 중에 몇 프로를 쓰는 게 OECD 국가의 권장 수준인데 거기 아직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은 대부분 무상으로 혹은 유상이라 하더라도 이자 굉장히 낮거든요. 이자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해외에 쓰기 때문에 국내에서 감시가 안 되잖아. 그런 돈이 근데 2조나 된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전체 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네. 공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산이고. 늘어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늘긴 하는데 문제는 개발원조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세계적으로 30%가 현장에 도착하면 성공한 그 정책이라고 합니다. 갈 때부터 뽑아먹고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계속 뽑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좀 사정 나았던 나라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저는 이 ODA 예산 따먹기는 이명박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명박 때가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해먹기? 지속 가능한 예산 흡입 뭐 이렇게. 네. 지속 가능한 이명박 먹고도 튀고 먹고 튀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순실의 특징은 제가 빨대를 딱 꽂고 네. 지속 가능한 빨대, 구조적인 빨대 이거를 기획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명박은 땅을 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네. 이 양반들은 유경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발견하신 거 ODA 예산이 이만큼이 됐다. 크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안중근 저 수석한테 전화로 지시를 해서 네. 실명까지 거론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미얀마에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기에 그 M사라고 하는 곳에 네. 거기다 협력을 하는 거죠. 이 협력이란 건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네. 겁니다. 거기에 근데 대표는 유상영 WK 부장의 측근 임모 씨가 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회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최순실이 갖고 있는 거죠. 미얀마에서 이 ODA 자금으로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그 건물을 자기 돈이 아니라 이 아까 ODA 자금 원래 학교 짓고 병원 지으라고 하는 거를 상업 건물을 걔네들이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ODA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계속. 네. 한번 들어가면 계속 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네, 거냐? 이건 예를 들어 인사까지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미얀마 대사를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대사를 최순실이 면접을 봐가지고 추천해가지고 네. 이제 이 대사를 오게 됩니다. 이 대사가 삼성 출신의 이제 그 이사인 거죠. 그 전에 있던 미얀마 대사가 이거를 안 들으니까 말을 우병우 아마도 민정 라인 이걸 하는 거겠죠. 네. 민정 라인 이 사람을 털어. 털었는데 아들이 이중국적자야. 근데 보통 대사관들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이 많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나라에 태어났거나 기타 등등해서 이중국적을 문제 삼을 때는 군대를 이중국적으로 빼려고 했다로 문제 삼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군대 갔어. 군대 갔는데 그냥 이중국적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요. 예,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최순실 라인 이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은 하필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에 근무한 적이 있던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 거기 근거지. 케어를 해준 이제 회사죠. 예. 그리고 이 양반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라인을 타고 여기 들어왔냐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나이가 20대 초반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장을 발급해서 대출이 안 되는데 무역회사에나 발급해줄 신용장을 20대 그 학생한테 발급해줘서 독일에서 대출받게 만들어준 외환은행 지점장 있죠. 그 양반 추천으로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 양반 추천으로 이 사람이 들어오고 독일 라인에서 다 들어온 사람 이 사람도 그 독일 라인에 들어온 사람이고 코이카 이사장도 그 독일 라인을 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 최순실 라인 타고 그렇게 이제 원하는 사람 꽂은 거죠 이제. 네, 꽂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란보다 미얀마가 더 중점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미얀마는 K 타오고 네. 아, 타운이고 저쪽은 이라는 K타워죠. 네. 뭔가 이 타운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건물 하나하고 타운이고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저, 예,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이 미얀마는 실패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네. 미얀마는 대통령이 간다고 했는데 미얀마에서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네. 제가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미얀마 예산 강의를 왜 제가 합니까? 굉장히 미얀마가 깝깝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관료 군인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해먹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이란하고 미얀마하고 비슷한 프로젝트거든요. 똑같아요. 네. 건물 짓고 거기다가 한류 기업들 입주시킨다고 하고 실제로 그 사업권은 뜬금없이 미르가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이란의 K타워였고 미얀마는 K타운이었거든요. 기업이 입점하면 거기 이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베이트도 있고 건물 지을 때 리베이트도 있고 그게 개발이니까 개발에 따른 리베이트도 있고 뭐 많겠죠. 그거를 뜬금없이 미르가 가져왔다니까요. 뜬금없이. 이게 각각 천억이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천억이 넘는 프로젝트. 근데 이게 해외에서 벌어지니까 여기서 돈을 리베이트를 어디서 먹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걔들 입장에서. 그리고 해외에 거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쪽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자기들 자금을 여기 합법적인 루트로 인양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ODA 자금을 눈독 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퇴임한 이후에
이제 권력을 어느 정도 놓게 되면 이 감시의 망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해외로 다 빼돌리려고 했던 그런 작전 중에 이란이었는데 그 전에 들킨 거죠, 지금. 근데 이란은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미얀마도 계속 예산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지만 미얀마가 아직 승인을 안 한 거죠. 아, 이 미얀마가 케이타운 프로젝트 승인을 안 했어요? 네, 무산됐는데 예. 아직도 돈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있는 거죠. 예산안은 여전히 있다. 네. 그럼 교수님 미얀마에 가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저한테 미얀마 지금 정권교체를 해야 되고 했는데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네. 정부 예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산 전문가로 미얀마에서도 교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부 예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니까 교수님을 불러서 정부 예산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강연을 들었다는 거죠? 네, 계속 교육 강연이죠. 네, 교육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얀마에서 이 케이타운 프로젝트를 중지시켰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아,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알게 됐고 예. 이거 외에도 뭐 새마을 운동으로 예를 들어 100개 마을에 예, 100개 200억을 꽂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 코이카가 운동.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을 전 세계에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100개에 1억씩 2억씩 지원을 했는데 100개에 2억씩 지원을 했다.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 예. 10개 주에 10개씩 100개. 거기에 각 마을에 2억씩 200억. 그 새마을 운동을 미얀마에 퍼뜨린다는 예, 명목인 예. 거죠? 예. 제가 그걸 알고 있죠. 1년에 한 1000억이 미얀마에 가거든요. 예. 알고 갔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예. 이 네피도라고 있어요. 네피도 아무도 모르시죠? 네피도가 뭐예요? 미얀마의 수도예요. 양군이 아니고 군인들이 점을 잘 믿는 군인들이 아 맞아 맞아. 예. 2011년 11월 11일 일리 만으로 예. 수도를 옮겼잖아요. 예. 저 11일 11시 11분 11초에 그 1100대 1111대의 차를 이용해서 숫자는 진짜 미얀마의 그 군부가 꼴통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 꼴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점을 믿었어요. 샤머니즘을 믿어. 그래서 수도를 옮기라고 한 거예요. 밀림속, 밀림속이죠 네, 그게. 그게 네피도예요. 그게. 네, 멀쩡한 수도를 냅두고 밀림속으로 수도를 옮기라고 해. 그랬더니 군부가 밀림속으로 수도를 옮겨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걸 딱 골라서 네. 간 거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원조를 지원할 때 분명히 10개 주에 다 골고루 하라고 했는데 네. 가보니까 네. 반을 다 그 네피도에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군부 정권의 새로운 안식처에다가 네. 수도 개발 사업 한 네. 거네요. 100억을 꽂은 거죠. 새마을 운동은 이제 소위 말해서 네. 그 농어촌 지역에다가 네. 그 뭐 그 환경 개선해 주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 돈을 거기 가는 순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정권에서 알아서 쓰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국회 예산 심의를 위탁받아서 했거든요. 저희가 네. 야권에. 네. 그런데 이제 농림부 공무원들 앞에 놓고 제가 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해당 정부에서 뭔가 변경 요청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피도에 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네,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군부 정권에 이걸 지원하는가 해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의원들도 그거 알게 돼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전세 확법 그 확산시킨다고 하는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 유독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잇는 뭐 그 정도인가 했는데 거기서 이권이 있어 뭐가. 제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제가 가서 강의할 때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용을 원래는 그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승인 안 해줘가지고 미국 국무부 돈으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국무부... 독재 정부를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현 정부가. 교수님이 거기 간 것도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간 거네요. 미국 ODA 네. 사업의 일환으로 가게 된 거죠. 네. 미얀마는 들켰을 뿐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아프리카도 있고 뭐 나라가 많습니다. 베트남도 있고. 먼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란에서의 K타워 사업 있잖아요. 근데 K타워 사업을 이란에서 MOU를 썼단 말이죠.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란하고 자 K타워 사업 합시다 MOU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MOU에 그 K타워 사업을 주관을 미르재단이 한다고 표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르재단이 왜 이걸 하냐고 문제 삼으니까 저 LH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거는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다. 말도 안 되지. 무슨 뭘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야 미르로. 말도 안 되는 건데 MOU 보지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 네. 최순실 사태 초기니까 아니 뭐 이란에 가가지고 뭐 미르재단이 뭘 했겠어?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교수님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변태들이 찾아낸 거죠. 뭐. 여기 이제 밑에 영어에 박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미르와
그 외의 회사들 미르 파운데이션 16개 회사들이 저 이걸 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누가 예를 들면 김어준과 200명의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김어준을 201명 중에 한 명으로 보겠습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 실수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번역 실수했다는 거? 여기는 정확하게 미르가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MOU를 직접 찾아보신 거지. 정부 내부 자료에서 찾아봤더니 위로 있네. 맞네. 뻥쳤네. 그때는 뻥친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설마 그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이란의 K타워의 운영권을 예. 미르재단이 이제 갖게 되면 예. 그 안에 뭐 센터 뭐 이런 교육기관 태권도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예. 다 ODA로 오는 저이 사업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부르죠. 화장품, 음식, 전자. 입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뭐 이런 이제 금융. 그 음식점 들어가죠. 당연히 예. 음식점. 이 운영권을 갖게 되면 예. 향후에 지속 가능하게 예. 이 많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걸 운영권을 미르재단이 갖는 거지 이들이 이걸 다 뭐 수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K타운 관련 예산이 매년 몇백억씩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빨대인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런 다음에 미르가 뭐라고 갑자기 ODA 사업에 운영권을 가지냐고요. 이게 미르 혼자 되는 일이라고. 이걸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기획부동산이거든요. 거의 완전히. 그런 속성이 있다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사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사기는 아니에요. 왜? 정부 예산이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보통은 싸구려를 비싼 척 하고 팔아먹고 튀는 거잖아요. 기획부동산이. 케냐에 대통령이 방문해갖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산업단지에 누구를 유치하려고 했냐면 개성공단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서류를 찾아냈죠.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들 대상으로 케냐로 가자. 근데 또 저희가 알아봤어요. 케냐가 어떤 곳이지 했더니 전기요금 딴 데보다 3배 비싸고 물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더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한테 보상금도 안 주면서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가자. 기회의 땅이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하면서 하는 자료를 입수를 했거든요. 네. 이건 이면수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뚜렷하게 그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 그 아프리카 3국은요. 아프리카 3국 작년 5월 달에 일본에서 G7 열려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갔어요. 북핵의 주제인데. 이명박 때 G7의 업적으로 참석한 걸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요. 엄청난 자랑의 기회인데 안 갔다고. 평소답지 않게. 대신에 어디로 갔냐면 그때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3개국 케냐, 이디오피아, 우간다를 갔어요.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 국가와의 무슨 협력이 어쩌고저쩌고 우방 어쩌고저쩌고 우간다를 왜 갔냐고 그랬더니 우간다 왜 가요 왜? 우간다는 이제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프리카 외교를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그 땡기려고 갔다고 해명했거든요. 근데 우간다 정부가 좀 있다 그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랬어. 그래서 저희가 우간다하고 이 아까 그 그런 데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며칠만 찾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미르가 미르 대사를 바꾼 다음에 작업을 했죠. 근데 그 전에 베트남 대사를 같은 식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 대사하고의 연결고리는 최순천 씨, 최순실의 여동생. 맞죠? 그 남편? 유치원 사업? 네, 네 유치원 사업. 그러니까 네. 조카 유치원 사업을 도와주려고 했다. 요게 첫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베트남으로 몰려왔어요, 초반에. 그 연결고리가 베트남의 특이점이 뭐였지? 해먹을게? 공단하고 뭐가 연결됐나? 왜냐면은 공단은 보통 무상이나 저렴하게 받고 몇십 년씩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 만약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하게 그 무상이나 저렴하게 가져온 다음에 입주업체들이 조금만 받아도 몇십 년 동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나? 그래서 막 찾다가 그러면 ODA 관련해서 해외 간 데가 어딨지? 아프리카 간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게 진짜로 있다면 개성공단을 케냐로 옮길 계획이 있었다면 케냐는 아프리카 등지로 뜬금없잖아요 진짜. 그거 물류비용 어떻게 그 멀리 인건비에 노동력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계획이지만 걔네들한테서 그게 상관없이 돈만 되면 그렇잖아요. 케냐 쪽에도 우리 그 소위 공단이 갈 테니까 니네 거기서 고용 창출 효과 나지 않냐. 그러면 그 공단 부지 좀 싸게 달라. 우리가 와서 공장 짓고 할 테니까 그 공장 짓는 거 ODA 사업으로 짓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서 나온 이권 걔들이 수십 년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년을 빌리면.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걸 왜 개발 기획부동산을 생각했냐면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 이권을 보고 공장을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시킨 거 아니냐는 거지 나는.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130개 정도는 지역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이 10% 이상 되는 곳이 한 10군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걸 했느냐. 땅 장사였거든요.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해외에선 더 잘 되겠죠. 진짜로 투자 개성공단 상인 저 그 업주들을 모아놓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거를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했는데도 2015년에 네. 부적격으로 처리했어. 했었는데도 다시 걸 예산을 편성하고 이 개성공단 업체들을 모아놓고 그 안내를 하면서 이거는 개성공단 업주들 이미 문 닫은 다음에요. 폐쇄한 다음에 업주들을 데리고 케냐로 갔어요. 케냐로 실제로 갔다고. 그 골 때리잖아요. 개성공단 업주들을 케냐로 들고 간다는 발상을 누가 해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거를 만들었지만 통일부가 데려갑니다. 그 개성공단을 관리하던 데는 통일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정부적인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 플랜은 2015년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 문 닫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이 부적격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입주업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기획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그 머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믿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케냐만 가지 않았어요. 이디오피아도 갑니다. 그때 방문했던 나라 있잖아요. 우간다까지 이제 세. 네. 이디오피아도 이 개성공단 투자조사단이 함께 갑니다. 이디오피아까지. 그런데 그게 바로 그때 5월 달에 갔던 그 순방국이에요. 다 G7 제끼고 갔던 그 순방국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때 거기 간 코이카 이사장을 미리 바꾸거든요. 그리고 그 코이카 이사장이 거기 가서 미르, 코이카 사업에 문화 음식은 다 미르가 한다라고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 사업 계획들이 그때 다 짜졌다니까. 그 K밀 사업인데 그게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드리면. 예. 푸드트럭을 그리로 가져가서 푸드트럭 그 한식 세계화 차원에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공급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미리가 세운 계획이에요. 생각해봐. 거기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격 지어진 돈을 가지고 성격 규정 지어진 돈을 가지고 푸드트럭으로 비빔밥을 아프리카인들에게 돌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코이카에서 하겠어요?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초음파로 그러니까 그 출산 장려 뭐 하겠다고 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초음파로 성별을 확인해 주겠다. 50억 자, 근데 이 푸드트럭은 말이죠 최순실 또 조카예요. 조카가 푸드트럭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 PPT에 못 넣었는데 그 저 뭐냐 차량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그거에 대해서 또 특혜를 준 게 또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 ODA 사업을 처음부터까지 다 뒤져봐고요. 다 봐야 되고 K자 붙은 사업도 다 뒤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것도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얘네들이 굿을 믿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점쟁이를 믿어서 또는 뭐 최순실의 영적인 능력을 믿어서 북한이 곧 붕괴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걸 믿어서 공단을 폐쇄했다는 거지. 쭉 내용들은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ODA 사업과 새마을운동이 다 그런 의혹이 든다는 거죠. 2조 7천억이니까 네. 거기서 제가 1,600억 정도 찾아냈거든요. 1,6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2조 7천억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자료가 너무 참 없어요. 외국에 대한 것들은.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연속 속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사나 뭐 이런 좀 이상한 좀 이렇게 좀 그로테스크한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국정농단의 핵심은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근에 저희 책이 좀 판매가 뜸한 걸 보니 좀 줄어든 거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최순실 얘기 나오는 거에 저는 그러지 마시고 이 최순실이 뭘 잘못했는가 핵심이 국정농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제2 최순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정도를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외로 빼돌린 돈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토해야 될 최순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맛보기만 봤고 그 구조적인 이야기는 책에도 있어요. 책 제목이 뭐죠? 예,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입니다. 원래는 이게 최순실과 40인의 예산 도둑들을 제목이었는데 46명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문제가 좀 걸리는 게 있고 그리고 또 46인의 예산 누출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산 누출을 했습니다. 46인이 있답니다. 최순실 예산과 관련돼서 이 사람이 연루된 게 거의 분명한 것 같다라고. 공무원이 7명 있어서 이제 그 이름을 여기 책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그런데 이제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저는 이 ODA 예산 빼먹기는 이명박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명박 때가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해먹기? 지속 가능한 예산 흡입 뭐 이렇게. 네, 지속 가능한 이명박 먹고도 튀고 먹고 튀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순실의 특징은 제가 빨대를 딱 꽂고 네, 지속 가능한 빨대, 구조적인 빨대 이거를 기획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명박은 땅을 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네. 이 양반들은 유경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ODA 예산이 이만큼이 됐다. 크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안중근 저 수석한테 전화로 지시를 해서 실명까지 거론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미얀마에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기에 그 M사라고 하는 곳에 네. 거기다 협력을 하는 거죠. 이 협력이란 건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네. 겁니다. 거기에 근데 대표는 유상영 WK 부장의 측근 임모 씨가 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회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최순실이 갖고 있는 거죠. 미얀마에서 이 ODA 자금으로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그 건물을 자기 돈이 아니라 이 아까 ODA 자금 원래 학교 짓고 병원 지으라고 하는 거를 상업 건물을 걔네들이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ODA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계속. 네. 한번 들어가면 계속 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네, 거냐? 이건 예를 들어 인사까지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미얀마 대사를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대사를 최순실이 면접을 봐가지고 추천해가지고 네. 이제 이 대사를 오게 됩니다. 이 대사가 삼성 출신의 이제 그 이사인 거죠. 그 전에 있던 미얀마 대사가 이거를 안 들으니까 말을 우병우 아마도 민정 라인이 이런 걸 하는 거겠죠. 네. 민정 라인이 이 사람을 털어. 털었는데 아들이 이중국적자야. 근데 보통 대사관들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이 많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나라에 태어났거나 기타 등등해서. 이중국적을 문제 삼을 때는 군대를 이중국적으로 빼려고 했다로 문제 삼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군대 나라살림연구소장이라고 아무도 나라살림 걱정하라고 말 안 했는데 자기들이 걱정하면서 모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숫자 변태들의 모임이다. 숫자를 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데 이분들이 숫자를 보다가 정부 예산 안을 5만 페이지가 된대요. 그 5만 페이지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변태지 뭐야. 그거를 보다가 최순실의 등장 이전에 최순실 등장 이전에 이게 여기 있다 뭐가. 최순실 같은 뭔가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미리 발견한 분들이에요. 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자 경희대에 출강하신 교수님입니다. 정창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요약하자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연설문을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건 연설문을 말을 고치기 좋아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연설문을 고치면 대통령이 말을 하면 정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은 부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최순실 비즈니스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신 거예요. 그 숫자만 들여다보고. 대단한 변태들이죠. 이 나라살림 연구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근은 저 빼고 5명 있습니다. 다섯 분이 하는 일이? 24시간 예산만 생각하는 거죠. 예산만? 그리고 예산서는 10만 페이지입니다. 5만 페이지 아니고. 10만 페이지. 한 해 예산서가. 예, 53개 기관이 있죠. 국정원을 포함해서. 예. 국정원 것만 저희가 못 받고 경찰청과 국방부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숫자 아니에요? 숫자? 아니요. 이제 글이 들어있죠. 일부 글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글들은 숫자를 설명하기 위한 그렇죠. 글이잖아요. 너무 숫자만 있으면 난수표니까. 예.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희열을 느낍니까? 진짜로? 그렇죠. 거기에 새로운...
야, 병크라고 있잖아. 거기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이제 네. 그 숫자들 해석하다 보면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그렇게. 2016년 예산을 뒤져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잠깐 그 스토리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4년째 정부 예산을 전부 DB화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예산이 세부 사업까지 7,800개입니다. 7,800개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무도 안 시켰죠? 예, 아무도 안 시켰죠.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 패턴. 뭔가 흐름을 보면 패턴이 막 보이는데 네. 거기에 갑자기 VIP란 말이 막 등장하고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뭐 창조 융합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뭔가 이제 흐름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느낌이 이제 생긴 거죠. 실제 정부 공식 문서 예산과 관련된 문서에 VIP라는 표현이 그렇죠. 등장하나요?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원래 VIP는 관료들이 대통령을 얘기할 때 자기들끼리 쓰는 은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뭐 자기들끼리 사적 대화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까지도 VIP가 등장하는 거예요. 2016년에 특히 그래요? 17년에 더 늘어나서 546개가 등장한 거죠. 2017년, 2016년에 짰으니까 네, 그때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짜진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주로 네. 최순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15년부터 등장이 시작하고 16, 17에 크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퇴임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과 관련된 그때는 이제 최순실의 존재는 모르셨지만 네. 예산의 흐름이 이상해 이걸 발견하신 거죠. 예산의 흐름에 갑자기 VIP가 많이 등장하고 창조와 융합 쪽으로 크게 흘러가기 시작했어. 이걸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기서 특이한 게 546번인데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여성 쪽 부서, 여가부 같은 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두 개. 여성 이슈는 전혀 관심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보육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예산이 작지 않거든요. 네. 근데 두 번 얘기하고, 통일 대박이라고 했는데 세 번 딱 얘기를 해요. 일자리 했는데 다섯 번 얘기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세 개 부서가 거의 한 70% 가깝게 되는 거죠. 실제로 VIP가 지금은 이제 밝혀진 최순실 쪽으로 의심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몰아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찾아낸 건 1조 4천억인데 1조 4천억. 예. 지금 막 뉴스들 막 나오잖아요. 뭐 어디 어디 뭘 했고 어쩌고 그게 미얀마 이제 어쩌고 예. 그게 거기에 이제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앞으로 이게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국방이나 뭐 이런 것까지 조사가 되면 확 뜨겠죠, 숫자가. 아, 국방까지는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되고 10만 페이지 중에 그럼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진도가? 문화까지 간 거예요? 일단 문화, 미래부 이제 그 정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미래부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나름 딴 분 조금씩 그 정도 있어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공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이 걷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1,300억. 예.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이 6,500억이거든요. 최순실 예산이 저희가 찾아낸 것만. 네. 대부분 저희가 알려줬고 뭐 김현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걸러낸다고 했는데 1,300억 깎았으니까 5,200억이 남아 있는 거죠, 올해도. 물론 그 돈들은 이제 최순실 라인이 받아먹지는 못하겠죠, 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요즘 언론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반란했다, 그리고 이제 순실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플랜을 짜고 세팅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순실이 없더라도 그 세팅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돈은 그로 흘러가는 네. 거죠. 빨대는 계속. 네. 문제가 그 또 두 번째. 이게 뇌물죄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면 곧 돌아오죠. 네. 그러면 재단은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없어진 줄 알고 있거든요. 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다 남아있어요. 그대로. 오도 무슨 선생님 이러면서 자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세 번째. 설사 최순실이 철저히 몰락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최순실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가 남아있는 한. 예. 누가 그 자리에 쏙 들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어 찾아낸 게 지자체가 220여 개가 있단 말이죠. 거기 스포츠 클럽을 짓는다. 그런데 그 스포츠 클럽을 최순실 어떻게 먹냐. 스포츠 클럽을 관장하는 게 K스포츠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에 220여 개 지자체 스포츠 클럽이 생겼으니까 거기 이제 카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순실이 운영하던 테스타로사가 체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순실이 그런 식으로 뽑아먹는다. 이걸 찾아내신 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 추천해서 미얀마 대사를 꽂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코이카라는 것도 나오고 뭐 ODA도 나오고 무슨 해외 원조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거기 이사장도 바꾸고 뭐 대사도 굴러보내 왜 그랬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ODA 들어봤어요? 일반인들은 들어볼 일이 없는 개발 원조 자금인데 보통 저 아프리카에 무슨 학교 지어주고 무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다고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기관이고 원래는 애초에 근데 이거를 최순실이 푹 들어가가지고 성격을 완전히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일종의 개발 이익 혹은 뭐 기획부동산처럼 사업 성격을 바꿔가지고 해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일정 정도. 오늘 그 얘기를 좀. 저희가 보고서를 처음 낸 게 10월 24일이었고요. 첫 촛불 시위가 있었던 게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미 보고서 냈고 네. 이거 책도 내면서 책에다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쉬운 게 네. 이 ODA 해외 원조 개발 원조 네. 이게 제일 뽑기가 좋은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국회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결산 이런 거 잘 못 하는데 이건 아예 결산 자체를 할 수 없는 해외에서 지출된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이 뽑기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2조 7천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ODA. 그런데 그 OECD에서 권장하는 거는 GDP의 0.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8조 정도 써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인색한 나라죠. 우리가 원래 원조 받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90년대 초반인가 그랬을 거 아마. 우리도 이 그 기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밖에 나서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되려고 기구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적으로 그 니네 예산 중에 몇 프로를 쓰는 게 OECD 국가의 권장 수준인데 거기 아직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은 대부분 무상으로 혹은 유상이라 하더라도 이자 굉장히 낮거든요. 이자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해외에서 쓰기 때문에 국내에서 감시가 안 되잖아. 그런 돈이 근데 2조나 된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전체 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네. 공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산이고. 늘어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늘긴 하는데 문제는 개발원조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세계적으로 30%가 현장에 도착하면 성공한 그 정책이라고 합니다. 갈 때부터 뽑아먹고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계속 뽑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좀 사정 나았던 나라예요.